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안보 수호에 앞장서는 군사안보 지원사령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보지원상담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보지원사령부죠. 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의 피카소를 푸는 캡틴 김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영상 인트로에서 띄웠듯이 기무사령부, 안보지원사령부에 전화하는 인트로를 땄죠. 제가 그 풀 내용은 좀 이따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대 군인이잖아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좀 특이한 걸 봤습니다. 뭐 현역 군인 신분으로 브이로그를 하고, 현역 군인 신분인 걸 심지어 밝히고 유튜버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뭐 한 분은 좀 내용이 그럭저럭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분의 내용은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분은 퇴근하고 본인의 뭐 취미 활동이나 그런 걸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일과 중에 본인 일과 중에 일하는 모습을 찍으면서 키보드 치는 모습, 통장 정리하는 모습, 도장을 찍는 모습, 이런 일과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유튜브 일상을 브이로그라고 찍는 것이 저는 과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걸 군에서 그냥 넘어간다면, 그냥 군에서 넘어간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왜냐면 일단 수익 창출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군인은, 공무원은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좀 얘기가 많았던 그 교사분이신데, 뭐 좀 랩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내용도 보면, 그분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유튜브를 하시는 거지, 재밌는 건 이분은 현역 신분인 걸 밝히시면서도 브이로그를 하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일과를 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카메라 놓고 찍겠죠. 일하는 것도 카메라 놓고 찍겠죠. 막 일하고 있는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고 있겠죠. 과장님이 그럽니다. 야, 너 뭐하냐? 아, 네, 저 지금 브이로그 찍느라고 잠깐 영상 좀 찍겠습니다. 하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찍고요. 오늘 77건이 왔네? 핸드폰으로 찰칵. 오늘 77건, 오늘 일 엄청 많구나. 네, 오늘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고 브이로그 올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일단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남겨드렸어요. 근데 이 댓글을 보시고 온 답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댓글을 남겨드렸죠. 네, 저도 정성과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애국시민이 되어서 안보지원사령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인 현역신분에서, 현역신분인 걸 밝히고 유튜브 운영을 하는 거를, 일과 시간에도 본인이 촬영해서 그런 것도 올리고, 그런 게 이게 보안상의 위배가 안 되나요? 보안상의 위배 여부는 지금 어떤 것을 촬영해서 영상을 송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일과 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하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이지만 그 인원이 뭐 휴가일 수도 있고. 네네. 휴가가 아니고요. 일단 네네. 현역으로 본인이 얘기하고 현역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네네. 부대 안에서 부대 컴퓨터를 촬영하면서 본인 손가락만 나오게 키보드 치는 모습이랑, 그 다음에 병과가 인사행정병과 같은데, 이제 그 통장 정리하는 모습 찍고, 그 다음에 뭐 서류 같은 도장 찍는 모습 찍고, 일과 시간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일과의 내용을 찍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대 뭐 통장에 입금하러 가는 모습 찍고, 그리고 부대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 찍고, 보니까 얼굴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뭐 본인이 개인 생활을 뭐 끝나고 뭐 운동한다거나 뭐 취미 생활하는 거나 퇴근의 이후에 찍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과 시간에 내가 업무를 하는데, 업무에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난 업무를 했지, 이건 그냥 찍은 것 뿐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
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그렇게 이게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면 본인이 업무나 그냥 뭐 훈련이 아니더라도 무슨 뭐 만약에 텐트를 정비한다 그럼 오늘은 텐트를 정비한다 그리고 카메라를 세워놓고 찍어놓으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일과 시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근데 본인의 또 군대 일과를 장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쏘이나 중위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가 네. 지금 검색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네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네. 네, 그리고 그 뭐 제가 봤을 때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는데 본인 업무 중에 하는 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 또 아, 그리고 좀 있으면 1,000명이 넘으면 유튜브라는 건 이 수익 창출이 1,000명이 넘고 그 4만 시간이 넘어야 4천 시간이 넘어야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데. 지금 1,000명을 앞두고 있거든요. 본인 말로는 수익 신청을 안 내서 난 안 받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 예. 내가 편의점을 오픈했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납니다. 수익이 안 나고 그냥 이거는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예. 네, 그런 상황에서도 한번 확인해서 이거 지금 공무원들 관련해서 이제 뭐 유튜브를 예.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은데 예. 이런 선례를 한번 제대로 뚫어 막아놓지 않으면 네네. 저는 이제 다른 친구는 못 봤는데 이 장교라는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병사들도 충분히 아니 이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아, 네, 분명히 그 문제가 있고 예 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네 좀 확인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네. 예 신분부터 시작해서 예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이 맞는지 사실인지 네. 확인하고 예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 있는지 네. 예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조치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예 저희가 요 확인간에 필요한 네. 사항이나 또 선생님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다면 근데 네. 보시면 뭐 물론 군인들도 유튜브에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유튜브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돈이 된다고 해서 시작한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팩트예요. 하지만 군인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금을 받고 일하는 일과 시간에 자신의 브이로그를 위한 업무를 한다? 아 물론 그 친구는 그렇습니다. 업무를 우선으로 했고 브이로그를 우선으로 한 업무가 아니라 업무 중에 잠깐 짬을 낸 거고 여유가 생긴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이 선례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병사들까지 브이로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대장이 야 저 초소 정비 좀 해라. 네 알겠습니다. 삼각대 놓더니 삼각대를 놓으면서 야 너 뭐하냐? 아예 저 오늘 초소 정비하는 거 브이로그 찍을 겁니다. 소대장 같이 찍으시죠. 아닙니다. 반응을 보인다면 장교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그 점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어이가 없는 행동인 거죠. 근데 이걸 마치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 부사관인데 저 직업군인인데 저도 해도 되나요? 네 규정에 상관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저 군무원 할 건데 해도 되나요? 아 근데 규정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셔도 됩니다. 아 저 군무원 하고서 나중에 브이로그 찍고 싶어요. 이런 동조하는 세력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좀 있으면 이분이 1,000명을 달성할 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해한 것 같군요.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나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기업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개인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데 카메라 핸드폰을 뭘 찍고 영상을 찍고 있으면 뭐 하세요? 아, 저 잠깐 브이로그 좀 하려고 영상 좀 남기려고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직장 상사가 좋아하고 회사에서는 과연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까요? 근데 심지어 하물며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저희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가 국민의 세금, 국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시는 많은 군인분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개인의 사리사욕, 개인의 욕심으로 일과를 찍고 그 일과 시간에 집중이 과연 될까요? 영상은 잘 나왔나? 어떻게 나왔지? 이런 생각은 과연 안 할까요?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잘생기고 이쁘고 외모가 출중한 남녀 군인들 중에 누군가가 SNS에 빠지거나
혹은 이렇게 유튜브에 빠져서 유튜브 스타가 되고 현역 군인인데 와 이렇게 이뻐? 와 이렇게 잘생겼어? 라는 타이틀을 갖고 군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유튜브 스타가 마치 자기가 영웅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질까봐 저는 그것이 무섭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본인의 상급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튜브도 찍기도 했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이 상대방의 댓글 답글에서도 보듯이 저는 부사관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장교인데 그보다 낮은 부사관은 계급들도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너보다 낮은 계급인 부사관들도 그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부사관 비하하고 갑자기 부사관을 되게 낮게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죠. 자, 다행히도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 이 페이지는 비공개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마 전역하고 이 페이지를 살릴 거예요. 왜냐? 1000명은 모으기 쉽지 않고요. 영상 시간도 아마 꽤 타왔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고 전역하면 이제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거야. 혹은 살짝 채널명을 바꿔서 아니면 자기가 군인인 거 티 안 내고 아마 몰래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분은 당당하게 전 현역 군인으로서 유튜브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지금은 영상이 안 올라온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다른 아이디를 찾아냈습니다. 자, 보니까 이분 아이디가 지금 3만 명이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영상에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현역이라면 수익 창출이 되고 있죠. 자, 겸직을 하면 안 됩니다. 과연 복원 했을까요? 군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 기무사에 문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겸직을 하더라도 뭐 티 안 나게 하면 된다. 휴가와 퇴근은 휴식의 개념입니다. 언제든지 군에서 부르면 당장 들어와야 되는 게 군인의 임무고요. 봉급을 받는 것은 24시간 깨어있는 군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본인이 다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이게 겸직을 하는 게 말이나 될까요?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고 이런 안 좋은 선례를 절대 남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아이디 삭제될 때까지 저는 안보지원사령부에 계속 전화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유튜브가 돈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이고요. 저도 지금 소량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군인인 신분은 현역 군인을 하면서 겸직을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된 행위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수익을 다 공개하고 군에다 기증한다면 뭐 그럼 대견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 유튜브를 또 겸직을 한다는 건 저는 절대 납득할 수 없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하필 이런 사람들이 다 장교라는 게 좀 어이가 없네요. 얼마나 대한민국 군대가 잘못됐고 썩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군대가 잘못되면 장교 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장교라는 분들이 심지어 초급 장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군에서 가만히 놔두면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으니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군생활 특허 썰을 푸는 캡틴 김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